안녕하세요. 예술 분재원 상모승 이재령입니다. 오늘 상모승은 일상자가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. 왜 그러느냐? 제가 봐도 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. 감독님도 종종 그럴 때 있죠. 감독님도 감독님 스스로 이해할 수 없을 때. 누구나 그런 사람이 그런 적이 다 있다. 자, 이 나무가 그렇습니다. 분명히 침묵을 땄는데, 침묵 던져 이 나무가 지금 만 3년째. 그러죠? 3년째인데. 아니, 보니까 요런 나무를 침묵을 땄어요? 근데 왜 그랬어? 아마 이 나무, 이 새세역에 여기가, 상처가 있다라는 걸 모르고, 나중에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 피라칸사는 조금 굵은 걸 따기도 했는데, 그래도 뭐 제가 이게 따는 것이 3cm는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. 한 2cm, 2.5cm 정도. 그 정도 때 딴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가지 정리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, 오, 여기 상처가 발견된 거예요. 자, 요 부분이 이렇게 다 주목이 돼, 매야 상처가 생겨가지고, 요걸 제가 요렇게 들여다 봤더니, 우리 감독님이 소갈머리 없다고. 그래도 아직 주변머리는 남아있잖아요. 아니, 나이 먹으면서 소갈머리 없어지는 것은 아 당연한 건데. 그래도 너무 이상해. 너무 이상하다고요? 네. 어쨌든 그래서 이 나무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. 어떻게 해야 되죠? 이 키워놓은 것이 지금까지 침묵해서 키워놓은 것이 아까우니까 그대로 계속 키우자.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. 아, 이제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핵심 화제가 되겠습니다. 사실 이 나무는 좀 두꺼운 걸 주목을 했어요. 욕심이죠.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두꺼운 걸 주목하면은요, 근장 발달이 진짜 빨리 될 것 같은데 더 안 됩니다. 더 안 돼요. 침묵은 더 잘 돼요. 근데 근장 발달은 잘 안 되더라고요. 아니, 두꺼운 걸 따는데 침묵이 더 잘 된다고요? 일단 나무 세력이 좋으니까요. 나무 세력이 좋으니까. 그 너무나 약한 걸 따도 또 이 팔방근 형성이 잘 안 돼요. 그러니까 딱 굳게는 손가락 굳게.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출발은 좀 잘했던 것 같은데, 근데 이 모든 나무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. 근데 간혹 가다가 저도 욕심이 생기니까 이런 나무를 딱 두 줄을 침묵을 했는데, 피라칸사를요? 피라칸사 중에서 딱 두 줄을 이런 식으로 이 좀 이 굵기의 나무를 침묵을 했는데 이게 다 말썽을 일으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나무는 이제 이렇게 방향이 틀어져야 될 것 같죠. 근데 이렇게 틀어지는 것이 있고, 이 지금 쌍간으로 해서 이놈이 가리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감독님 어떻게 어디서 침묵을 닦아요? 1번 여기서, 2번 여기서. 아, 이 나무는 이 중간에서 이렇게 하면은 아 이거 치료하면 될 것 아니냐. 치료가 안 돼요 그러면? 여긴 치료가 안 됩니다. 바로 여 밑에 가지가 있는 것은 더 썩어 내려가는 것을 막을 뿐이지, 여기서 나온 영양분은요, 이 밑으로 들어가요. 위로 안 올라갑니다.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이 영양분을 가지고 여기를 메꿔야 되는데, 이것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세력이 굉장히 약해요. 그래서 이것을 영양분을 이걸 메꿔가려고 그러면은 없는 손자 환갑 지내야 되죠. 그래서 이제 다시 고려를 해서 여기서 딸 것이냐, 그렇지 않으면 나무를 갖다가 여기서 따가지고 모양을 어떤 요 줄기를 밑으로 좀 제껴가지고 여기서 특이한 형태를, 굉장히 창조적인 형태로 하나를 만들어낼 것이냐, 이걸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고민을 해야 돼요. 감독님 어떻게 할까요?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것도 괜찮은 것 같죠? 그 다음에 여기서 따는 것도 수가 있지 않아요? 예?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. 뭐가 내려와요? 저 수건 부분. 요 부분이요? 네. 요 부분? 네. 요 부분은 내려오고, 요 정도는 서요. 그래서,
그래서 이 감독님의 특별 윤허를 얻어서 이 나무는 여기에서 취목을 따는 걸로. 그럼 이 아래 나무는 어떻게 하죠? 아래 나무는 그냥 사유나라 해야지. 사유나라를 하자. 아니면 이제 네. 그냥. 근데 그렇게 일본 말 막 써도 돼요? 꽃이나 보고. 자, 그래서 일단은 아래 나무는 잘라낸 다음에 그때 결정해도 되니까 일단 이 나무를 여기에서 취목을 따는 걸로 합의를 받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키워가지고 취목 완전히 활착을 해서 3년이나 됐는데 응? 그래서 이제 근장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다가 집착을 하면은 이 나무는 오히려 더 큰 걸 잃게 되지. 그러지? 그래서 요게 결점이 발견이 됐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때 시작하는 때가 오히려 더 빠를 수 있다. 예, 모든 일이 다 그렇죠. 분쇄뿐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.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걸 빨리 인정을 하고 출발하는 것이 낫지. 그걸 어떻게든 지나온 세월이 얼만데 365일 곱하기 3년이면 최소한 1000일인데 1000일 동안 내가 이 나무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근데 사실 이 나무를 키웠을 때 윗부분도 같이 키웠잖아요. 그러죠? 그러니까 그렇게 억울할 것도 없죠. 이 밑에 부분만 날리면 되는 거니까. 근데 우리는 대개 미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갖죠. 근데 이 미련을 미련의 껍질을 확 이렇게 제껴버리고 새 출발을 하는 겁니다. 그렇다고 해서 노냥 새 출발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? 예? 맨 새 출발 하다가 끝나죠. 근데 그래서 심각하게 이걸 이제 고민을 해서 상처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취목을 하는 걸로 해서 이 나무는 애초에는 상처 있는 뭐랄까 삼간도 아니고요. 약간 그런 형태였는데 이제 이 나무는 이렇게 정면을 이렇게 바꿈으로 해서 굉장히 독특한 그런 수형 하나가 또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미련을 갖지 말자.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내 스스로 이 나무나 이제 제 능력으로 커버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면밀히 파악을 한 다음에 이 나무한테 다시 더 늦기 전에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 것이 차라리 훨씬 현명하다라는 거죠. 자, 이렇게 해서 이 나무는 다시 꿇었어요. 응? 꿇었다고. 꿀, 우리 1학년에서 2학년, 3학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얘는 3학년에서 다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해서 이, 1학년으로 다시 유급이 된 거예요. 유급된 겁니다. 아, 그 제목을 피라칸사스 유급? 유급이 맞는 거야. 유급이라고 하수가 아니,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돼야 되는데 네.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유급인데 네. 오히려 1학년으로 가는 건 유급이 아니라 그건 뭐라고 해야 돼? 그럼 뭐 우리 그 현명하신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답해 주시겠지? 아니, 제목을 몰라. 제목을 피라칸사스 유급? 해놓고 가로 열고 물음표 땅땅 해서 이제 또 새 출발을 하게 만드는 거죠. 근데 이 피라칸사스를 보니까 아 이것도 소사 못지 않습니다. 나무 근장 이 수격 좋아지는 거 보면은요 참 대단해. 이 피라칸사스는 참고로 이렇게 취목을 딴 건데, 나무를, 소품으로 키울 것은 이제 소품으로 키워가는데, 나무가 장래성을 생각해서 중품으로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검정색 배양분, 좀 큰 것에
옮겨서 심은 겁니다. 그래서, 그리고, 이 나무는 좀 특이해요. 작년에 좀 늦지만치 8월 지나서 제 기억으로 가지 정리를 했던 것 같은데, 이제 꽃눈이 지금 많이 왔어요. 그래서 지금 현재 5월 9일이니까 대부분 분재원들에서는, 이미 피라칸사서 꽃이 다 피었을 텐데, 얘는 이제 이제서야 피기 시작합니다. 이제서야 피기 시작해요. 그러죠? 근데 이 나무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술 나무들이 다 그래요. 그러니까 예술이 얼마나 그 한반도 시베리아에서 시베리아에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이 예술지기가 조금 그 요새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죠? 이렇게 했는데 좀 깔끔하게 하는 게 아니고 좀 지저분하지 않아요? 좁아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, 여기가. 아니, 왜, 그런 말이네. 아니, 난 우리 감독님이 거기는 좁아서 어쩔 수 없잖아. 그렇게 말해주기를 바라보고 했는데, 역시 제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이 나무. 이미 취목을 해서, 근장이 형성되고 있지만은, 중간에서 문제, 아까 상처 보셨죠? 문제를 발견을 해서, 다시 취목을 해서 새 출발하는 과정. 그래서 이 작업은 과거에 대해서 잘못된 문제가 있는 그런 현재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든 커버하려고 되도 않을 짓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시 새 출발을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경우도 있다. 이걸 보여드리는 의미로 피라칸사스 취목을 취목한 나무를 한 번 더 취목하는 그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. 이상 예술 분재원 이재룡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